오늘은 제가 여기 한잔에서 광고가 들어왔거든요. 이거는 닭 목살구이, 그 다음에 오돌뼈, 그 다음에 이거는 무뼈 닭발.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기다가 이렇게 구워봤고요. 그리고 얘는 볼 항정살구이라고 집에 파스타가 있어가지고 같이 넣어서 이건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봤어요. 근데 이게 너무 편한 게 비닐 뜯지 않고 딱 그냥 렌지에 2분 30초만 돌리면 간편해요. 집에서 혼술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최고의 안주인 것 같아요. 배달도 맛있지만 비싸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양이 많잖아요. 양이 많으면은 또 남긴 거 그 다음날 먹으면은 맛도 없고. 오돌뼈를 한번 먹어봐요. 아, 오돌뼈가 큼직큼직해서 좋네. 제가 오돌뼈 진짜 좋아하거든요. 이 양배추 샐러드가 케첩이랑 마요네즈가 들어가서 케요네즈라고 하잖아요. 여기다가 불닭 마요 소스 살짝 섞으면 진짜 맛있어요. 이 볼살 항정구이는 냄새도 안 나고 파스타랑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. 닭발도 맛있어요. 냄새가 안 나고. 닭발 맛있네. 저는 닭발도 닭발인데 오돌뼈가 되게 퀄리티가 높은 것 같아요. 포장 같은 데 가면은 진짜 쬐끔하고 얇고 막 오돌뼈도 별로 없고 막 그런 데도 많잖아요. 엄청 딱딱한 완전 돌덩이 그런 오돌뼈도 아니고.
조금 더 태워줘야 하는데, 이 누룽밥하고 닭발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. 닭목살도 진짜 커가지고 되게 연하고. 아,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닭발이랑 오돌뼈가 진짜 맛있어요. 제가 오돌뼈가 있어서 주먹밥을 만들까 하다가 누룽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누룽지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. 얘네가 처음에만 되게 맵게 느껴지고, 그 다음부터 지금은 별로 안 매워요. 그냥 살짝 매콤한 정도? 진짜 이게 오돌뼈지. 진짜 맛있네. 술을 한 병으로 끝낼 수가 없는.
진짜 집에서 혼술 하시는 분들 이거 집에 쟁여놓고선 근데 렌즈에 딱 데우기만 하면 끝이니까 근데 맛도 냄새도 안 나고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. 이거는 한자네에서 나온 굿즈거든요. 이렇게 잔이 4개나 들어있어요. 캠핑용으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아 배불러. 그 버터구이 오징어 그거일 것 같은데.